찾았죠. 아, 나 봉지 안 갖고 왔다. 잠깐만요. 본격적으로 오늘의 그 먹방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식탱이 김승훈이에요. 사실 오늘 밤에 제가 사실 리뷰를 좀 하려고 했어요. 리뷰를 하려고 그 이제 농심의 그 신제품 감자탕면을 한번 이거 바로 이거죠. 감자탕면 리뷰를 좀 해보려고 그 뭐냐 이제. 원래 이제 두 개를 끓였어요. 두 개를 끓였는데, 원래 계획은, 자, 이제 감자탕면 두 개를 끓이고, 두개 끓이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다가 그 밥을 말아서 먹을 계획이었어요. 이제 밥을 말아 먹을 계획이었는데, 문제는, 이제 좀몇 시간 전에 사실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기분이 좀안 좋은 일이 좀 있어가지고 이거 좀 간단한 맛평을 한 다음에 19금을 걸고 술 먹방을 할 거예요. 아우, 오랜만에 술 먹방 하니까 기분 좋아. 나 원래 이런 사람 아닌데 꼭이술 먹방 한다니까 그 기분이 좀 좋아져요. 한번. 일단은 뭐 국물은요 그 스프가 세 가지가 있어요. 건더기 스프가 있고 분말 스프가 있고 그리고 후첨 양념이 있어요. 후첨 양념이 있는데 자 건더기는 일단 고기가 있어요. 감자탕에 들어가는 고기가 있고 진짜로 감자가 있어요. 여기 진짜로 여기 보면 요 감자가 있어. 진짜 감자 있어요. 오. 그 감자가 제대로 익으려면요. 처음에, 그, 좀 레시피대로 가지 말고, 처음에 이제 시작할 때요. 그, 물을 넣고 끓이기 시작할 때, 물을 넣자마자 건더기 스프를 넣고, 건더기들을 최대한 불려가지고, 국물을 내세요. 그리고 저는 이걸 이제 끓여가지고 갖고 오느라 사실 좀 면이 좀 퍼졌는데, 이게 좀 면이 퍼지는 시간을 감안을 해서 그 후첨 양념을 넣는 시간을 좀 정하셔야 될것 같아요. 그, 레시피에는 그 4분 정도 끓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레시피에는 4분 끓이라고 나와 있는데, 한 3분 정도 끓였을 때, 후첨 양념을 넣고 좀잘 섞어주면 그게 딱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 인덕션으로 이제 조리를 하기 때문에 사실 그 불을 끄고도 약간 그 조리가 좀 돼요. 그래서 불을 좀 일찍 꺼야 될것 같아요. 어쨌거나 저는 이렇게 좀 사실 아까 제가 쪽갈비에다가 칼국수에다가 부대찌개에다가 주먹밥에다 공깃밥까지 먹었어요. 그렇게 먹고 왔는데 지금 또 먹는 거예요. 사실 바로 또 먹는 건 아니고 그 이제 화장실에서 바로 그 배출이 되더라고요. 바로 배출이 돼가지고 그 화장실에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좀 펌프로 칼로리 좀 빼고 그리고 그냥 집에 오는 길에 그 집에 감자탕면이 있었으니까 그 수나비 소다토 그거 좀그 사와가지고 그거 이제 방석을 켰고요. 계속 끓였어요. 계속 끓였는데 참 그래요.
지금 면이 좀 사실 많이 엄청나게 불었는데 면이 불어가지고 사실 면부터 좀 빨리 그 먹어야 될것 같아. 이게 그 먹방하는 경우 그 요리를 해가지고 가지고 와서 방송을 키면 사실 좀 특히 라면 먹방이면 좀 많이 불어요. 그 요리를 해가지고 와서 방송을 하려면 제 세팅을 좀 해야 되니까 끌 수밖에 없어. 그냥 불을 끄고 바로 일로 옮겨가지고 그냥 방송을 켠 다음에 후첨 스프를 여기서 넣을 걸 그랬나? 어쨌든 한 간단하게 한좀 20분에서 30분 정도는 그냥 약간 맛에 대한 느낌을 얘기를 하면서 그냥 먹방을 하다가 그 다음부터는 술 먹방을 할 거예요. 이미 술은 준비가 돼 있고요. 딱 이거 감자탕은 딱 그거잖아요. 그 소주 안주잖아요. 감자 원래 딱그 감자탕 입사해서 딱그 소주 한잔 해야 되는데 소주는 제가 지금의 제 컨디션으로는 제가 한 병을 다못 마셔요. 지금 컨디션으로는. 그리고 남기기도 좀 그래. 그래서 지금 제가 수나리 소다톡을 두 캔을 사왔어요. 진짜로 여기 감자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찾아봤는데 그 원래 감자탕이요. 그 감자탕에 들어가는 그 돼지고기 쪽이요. 원래 그게 감자래요. 원래 그게 감자래. 그래서 뭐 그 고기를 말하는 부위도 그 감자인데, 그 거기에다 이제 왠지 감자탕에 그것도 감자를 안 넣으면 좀 없어 보이니까 진짜 감자를 넣는 거래요. 그래서 어떤 분이 요리를 할때 이제 집에서 그 감자탕 요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고기가 감자라고 설명을 하고, 그래서 그 감자는 그 통감자는 안 넣으시더라고요. 뭐 강원도 핵감자 뭐 이런 거 있으면 맛있는데. 여기 진짜 고기가 있어요. 스프에 고기가 있어서 막 이거를 막그 고퀄리티로 진짜 막 감자탕면에다가 그 감자탕 그 레시피를 한 다음에 이 감자탕면 라면을 넣고 그 뭐냐? 라면 사리 넣고 스프 넣고 하면요. 완전히 이건 대박일 거야. 그러니까 그 각종 그 건더기 넣고 라면 넣고 스프 넣고 하려면요. 이미 어느 정도 감자탕을 끓여야 되겠죠? 이게 우거지 스프 같아. 사실 그 감자탕이에요. 그 집마다 레시피가 달라요. 그 우거지를 넣는 그 양념된 우거지를 넣는 집이 있고 좀 익은 김치를 넣는 집이 있어요. 사실 뭐 레시피 방식이야 뭐그 집의 그 고유 방식이라니까 내가 뭐라고 안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우거지 넣는 게더 맛있어요. 왜냐면 김치 넣으면 그건 김치찌개지. 감자탕이 아니죠. 우리 동네에 한 2000년대에 그 감자탕집이 처음 들어왔어요. 제가 알기로. 근데, 그래서 원래 이제 감자탕을 끓이고 그 이제 감자를 다 먹고 나면 그막 이게 좀 약간 상호를 얘기를 안 할게요. 상호는 얘기 안 하는데 그 감자탕에 처음에 수제비들을 넣더라고요.
그 수제비사리가 맛있었어, 저는. 막그 감자탕에서 딱 진짜 그 고기하고 수제비사리 딱 그것만큼 빼다 먹을 정도로 저는 그런 걸 좋아했었어요. 오씨, 국물이 불어버리고 있어. 아, 이거 국물이 진짜 진국인데. 한 면을 좀 많이 먹고 나서 그 술 먹방을 해야 될 것 같아. 어, 근데 이게 면이 그 불어버리는 걸 감안을 하면 진짜 면이 불어버리니까요 물이 좀 많이 넣어야 되나? 아니야, 그러면 싱거워져. 좀, 좀 안 퍼지게 그 먹을 수 있는 건 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끓여 먹으려면 상관이 없는데, 뭐냐, 이게 방송으로 그 끓여 먹는다고 하니까, 방송으로 끓이려면 이제 앞으로 좀 덜 익혀야 되겠어. 그러니까 이게 먹으면서 그 면이 그 불어가지고 좀 차라리 제가 뭐 엠브로님처럼 그렇게 뭔가 한 번에 많은 양을 뭐 흡입할 수 있으면야 그러면 제가 막 퍼지도록 끓이죠. 저는 그럴 수가 없으니까. 사실 그리고 그렇게 끓이면 그 진하고 맛있어요. 그 한 개를 끓인다? 한 개를 끓이고요. 한 개 끓일 때 이제 500ml 넣잖아요. 그래서 이제 면을 다 건져 먹고 나면요, 한 그 국물이 좀 많이 졸아서 한 아마 200ml 조금 남을 거예요. 그러면 물을 거기서 한 400ml 정도 더 넣고, 네? 딱 400ml만 더 넣어. 그리고 그 스프가 그 졸아져 있는 그 국물을 더 우려내서 더 진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한 개를 더 끓일 때 그 스프를 넣는 거예요. 그게 맛있대. 근데 저는 제 방에서 이렇게 버너를 켜놓고 먹기엔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좀 이해 좀 해주세요. 근데 딱 이게 진짜 그 딱 그 칼칼한 느낌이니까, 그러니까 심하게 맵진 않아요. 맵진 않는데 그 적당히 뻘건 국물에다가 지금 내가 지금 국물이 다 졸아가고 있어서 그렇지. 오, 진짜 쩐다 이거. 한 그냥 중간에 그 스프를 넣어버릴 걸 그랬어. 좀 국물이 안 쫄게. 불에 너무 늦게 껐어. 아, 칼로리를 쫙 빼고니까 계속해서 이제 목, 막 갈증이 있고 막 목이 마르고 막 그러네. 막 끓일 때 막 그 감자
스프에 막 감자, 우거지, 고기 뭐다 있으니까 진짜 그냥 보기에는 그 감자탕 그 레시피는 잘 살린 것 같아요. 응, 감자탕 레시피는 잘 살렸어. 그렇고 아 레시피는 잘 살렸고요. 그리고 이따가 이제 방제 그 나누고 그 그냥 19금 그 걸을 거예요. 면발을 한 1인분 정도 다 먹고 어느 정도 좀 면발을 먹고 나서 그 다음에 술 먹방을 들어갈 거예요. 이게 감자탕면이 글쎄요 컵라면으로 나올 것 같진 않아요. 그 원래 그 뭐냐 감자탕 같이 감자탕 부대찌개 그런 약간 그 전골류는 그런 이제 전골들은 계속 끓이면서 먹잖아요. 계속 끓이면서 먹으니까 사실 계속 그런 그 끓여놓고 막 하면서 그 먹어야 되는데 사실 뭐 그런 분위기를 살릴 순 없으니까 아쉽게도 면은 좀 빨리 먹을게요. 면은 좀 어느 정도 면을 좀 없애놓고 그래야 뭐 내가 술 맛을 뭐라든 할것 같아. 한 전반부는 그 그냥 맛을 평가하는 먹방이고 후반부가 그술 먹방. 그럴 거고요. 면이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어. 면을 어디다 좀, 그, 더 넣, 그, 면을, 그, 사리만 끓이셔도 돼요. 한 면을, 딱 그, 사리만 끓여놓고, 그, 따로 그, 넣어서 드셔도 되는데, 그러면, 사실 그, 사리가 그 국물에 잘안 배죠? 그런 방법이 있어요. 좀, 뭐, 맛있게 끓인다면서, 막, 이제 그 라면 사리를 다른 냄비에 따로 끓이고 그 라면을 그 정량으로 그 동시에 끓여가지고 그 국물을 정량으로 동시에 끓여서 이제 중간에 이제 면을 넣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라면 고유의 맛이 안 나. 이게 두개 끓이니까 생각보다 양이 많아진다. 한, 그, 두개 끓이니까, 한,
글쎄요. 제가 억지로 다 먹진 않을 거예요. 억지로 다 먹진 않을 거고, 뭐, 술 먹방 할 거니까. 왔다고 이제 와서 물 넣고 더 끓이긴 좀 그래. 왜냐면 제 감자탕면 스프가 더 여유가 없어요. 그냥 집에 있는 두 봉지를 제가 다 끓여버렸기 때문에. 두 봉지를 다 끓여버려가지고, 안타깝게도 남은 게 없어요. 좀 같이 먹는 사람 있었으면, 딱그 감자탕면 딱그 2인분 넣고 그 끓이고 나서, 그, 뭐냐. 아직도 한 1인분치가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저, 뭐냐. 냄비에 지금 1인분치가 남아있고요. 그래서, 이거 먹고, 원래 계획이라면 밥을 볶아야 되지만, 오늘 갑자기 제가 술 먹방으로 컨셉을 바꿨기 때문에 면을 좀 어느 정도 먹어놓고 술 먹방 할 거예요. 맨유 내용님 어서 오세요. 맨유는 오늘 경기 없지 않았나요? 제가 알기로. 아니면 이따가 하나? 저기 프리메라 리가는 경기하는 것 같던데. 이제 아프리카 TV에서 그 해외 축구도 이제 다이렉트 송출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거는 송출되는데 메이저 아 사우스햄튼이 원정 경기 이겼어요? 오. 근데 제가 제일 원하는 거는 그 메이저리그 다이렉트였거든요. 근데 메이저리그는 다이렉트 송출은 지원이 안 되고 그 이제 그 메이저리그 중립 채널에서 그 화면 캡처 떠가지고 그거를 송출을 하거나 그 TV 수신 카드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맞아, 하나가 이겼죠? 그 삼성하고 그 뭐냐 하나가 NC랑 롯데의 그 마지막 경기 시간을 1시간 늦춘 거 아세요?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하나가 그 올해 마지막 경기를 아 삼성 마무리가 후배세요? 그 한화의 올해 마지막 경기가 대전에서 그 NC하고 경기를 해요. 10월 3일에. 그래서 원래는 이날 10월 3일 경기가 다섯 경기가 다 열리는데 대구만 5시 경기라고 나머지는 원래 다 2시에 하려고 했어요. 그 대구는 이승엽 선수 은퇴전이어가지고 그 5시로 늦춘 거고 그 근데 한화가 오늘 그 마지막 날에 대전에서 이제 시즌 마지막 날그 이제 경기 전에 이벤트 행사를 한대요. 그래서 1시간 늦춘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부산에도 연락을 한 거야. 부산에 롯데가 마지막 경기인데 LG하고 그 뭐냐 3, 4위 순위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뭐냐 롯데가 순위 뒤집었죠. NC가 4위로 내려갔죠. 그래서 둘이 마지막 날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지막 날 경기 똑같이 시작해야 되지 않겠냐 해가지고 부산 경기도 3시로 늦춰졌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두 경기는 2시에 하고 두 경기는 3시에 하고 이승엽 선수 은퇴전이 5시에요. 은퇴전이 5시야. 잘하면 저는 이승엽 선수 은퇴전은 다이렉트 송출 도전해볼 거예요. 뭐 이승엽 선수가 뭐 마지막 날에
그 경기를 출장을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마지막 홈 경기니까 아무래도 은퇴전은 출전하겠죠? 그 양준혁 해설위원도 그 은퇴 전으로 해줬잖아요. 물론 이제 은퇴 전으로 해주고 그 이후에는 경기를 안 나왔지만, 로스터에선 빠졌죠. 1군에서 말소됐죠. 근데 아마 이승엽 선수는 마지막 날까지 주전으로 뛸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근데 문제는 삼성은 지금 포스트 이승엽이 없어. 그 1루수가 제대로 지금 성장하고 있는 타자가 없어요. 지명 타자라든지. 몇 국자만 좀더 먹고 면을 어느 정도 좀 걷어내고 그 다음에 좀 술을 마시도록 할게요. 오늘 술 먹방을 할 거라서 뭐술 먹방 뭐술 마시다가 근데 모르겠어. 제가 수나리 소다톡은 그 제가 이미 전에 아마 리뷰 방송을 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딱히 그런 멋있죠, 견디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제가 그 마지막에 지금 불 끄는 타이밍이 조금 그 타이밍을 못 잡아가지고 그 후첨 양념 그 넣는 그거를 제가 까먹어가지고 그 시간 계산을 까먹어서 지금 면이 좀 많이 불긴 했는데 그래도 국물 되게 요맛이 납니다. 사실 국물이 그거보다 조금은 더 있어야 그 밥을 볶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오늘 그 감자탕면 먹고 나서 밥을 볶으려고 했는데 지금 한 면을 조금만 더 걷어내고 그 다음에 술 먹방 들어갈 거예요. 그술좀 사놨고요. 볶으면 됐죠? 그러니까 그불 끄는 타이밍 잘 잡아야 될것 같아요. 오늘 끓여보고 느낀 거야. 그리고요, 진짜 여기 고기가 있어요. 건더기에. 건더기 진짜 고기 있고요. 그리고 막 우거지도 있고 감자도 있어요. 진짜 막 감자도 있고 딱그 레시피는 진짜 제대로 한것 같아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농심이 그 지난번에 그 부대찌개면 그 했을 때요. 저는 사실 그 부대찌개면은 농심보다는 뭐 오뚜기나 팔도가 그 뭐냐 좀더 승부에서 이긴 걸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농심은 그 부대찌개면 때 분말 스프만 있어서 사실 조금 제가 조금 그랬어요. 거기다 제가 이제 좀 원하는 쪽에 그 레시피가 조금 아니었어. 근데 오뚜기하고 팔도는 그 소스가 있잖아요. 네, 저 이거 소스 넣을 때 타이밍 잘못 잡았어요.
요, 다 끓여가지고 그 방송하는 방으로 그 갖고 오는 그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좀 감안을 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뭐냐 제 방에 계신 분들은 혹시 그 실명 인증하셨죠? 그 본인 인증하셨죠? 왜냐면 제가 이제 면을 좀 어느 정도 걷어내고 나면 그술 먹방을 들어갈 거라서. 진짜 이거 나중에 밥 볶아 먹으면 맛있겠다. 근데 오늘은 술 먹방이라서 밥은 안 넣을 거예요. 일단은 그 집에 그 지금 밥 먹으려면 햇반을 새로 데펴야 돼요. 밥솥에 밥을 다 썼어요. 근데 진짜 지난번 부대찌개면은 사실 조금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원래 감자탕에는 소주죠. 근데 뭐냐 소주 한 병을 제가 다 마시기에는 지금 컨디션이 조금 애매해요. 그래서 제가 수나리 소다톡을 두 캔을 사왔어요. 그래서 이번 면까지만 좀 걷어내고 한번 좀 아니다. 지금 갖고 와도 되겠다. 이 정도 남았으면. 잠깐만 기다리세요. 일단은 뭐 화면에 안 보였으니까. 자, 그러면 그래서 감자탕면 맛은 한 지난번에 부대찌개면은요, 솔직히 그 신김치 맛이 너무 많이 났어요. 농심의 부대찌개면이 그 뭐냐 이제 오뚜기 부대찌개면은 그 뭐냐 익은 김치를 넣은 게 아니고 이제 그 양배추건 그 배추건더기를 넣고 그 이제 다대기 소스가 있었고요. 팔도 부대찌개 라면이 또 약간 그 건조김치 스프 좀 안신 거. 왜냐면 부대찌개는요 김치를 너무 신김치를 넣으면 안 돼요. 그거는 김치찌개가 돼요. 너무 많이 넣으면 그리고 김치찌개가 돼요. 그 비율 조절을 실패했었거든요. 농심 부대찌개면은. 근데 이번 감자탕면에서는요 딱그 원래 그 감자탕이에요. 어느 음식점은 그 김치를 넣기도 하고 어느 음식점은 그냥 그 양념 절인 그 우거지 넣잖아요. 원래 이게 어느 게 오리지널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김치를 넣으면 그걸 완전히 김치찌개가 돼버려요. 그래서 사실 그 권장하는 레시피는 우거지인데 딱그 레시피를 잘 살린 것 같아요. 이번 거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일단은 이 감자탕면 근데 좀 비싸요. 이게 그 잠깐만요. 이게 레시피가요. 그 영수증이 있는데 감자탕면 한 봉지에 1,600원이나 해요. 이게 영수증 보니까 이한 봉지에 1,600원이에요. 조금 비싼 만큼? 근데 여기 건더기에 보면요. 여기 건더기 보면 우거지도 있고 그리고 고기도 있고 그리고 어디 갔냐? 여기 있네.
감자도 있어요. 그래서 좀 비싼 만큼 약간 그 건더기 내용물은 되게 충실했던 것 같아. 그렇고요. 자, 그러면 저는 여기서 그 감자탕면의 그 음식 맛 평가는 마치고, 자, 그럼 저는 여기서 술 먹방을 위해서 19금을 걸도록 할게요. 19금 방송을 저그 뭐냐 저 프릭샷 방송하면서 19금은 처음 거는데, 공공질서 및 2분 양속에 위배되는 저속 음란 내용의 방송이 신고 적발될 경우에는 아래 같은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 경고 없이 즉시 방송 중지, 해당 아이디 서비스 이용 제한, 방송 정지 기간이죠. 반복적 적발 시 영구 정지. 내부 제재 조치와 별도로 관련법에 의하여 형사처벌 등 손해배상 청구를 당할 수 있습니다.